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운행 중에 제가 교통사고를 나게 되었었습니다. 영상 속의 검은색 차가 의뢰인 차량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아이고, 1차로에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의뢰인 차를 뒤에서 부딪혔습니다. 트럭한테 받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의뢰인 차가 쭉 밀리면서 그 앞에 가는 다른 승합차를 또 들이받는데요. 자, 이렇게 트럭이 들이받았고요. 쭉 밀리면서 여기서요. 그 앞에 가는 승합차를 또 들이받습니다. 이가 두개 지금 나간 상태더니 치과 치료 좀 받고 있고요. 신경외과 있고 정형외과 있고 지금 정신과 있고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일 때 앞으로 탁 젖혀져갖고 얼굴이 핸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이 그랬답니다. 잘 가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와서 때렸으니까 그래서 쭉 밀려가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진 거니까 의뢰인한테는 잘못이 없죠. 사고 자체는 100대 0입니다. 트럭이 100% 잘못했죠.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른 점이 궁금한 점이 있답니다. 에어백이 터졌다면 제가 부상 정도가 많이 완화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릎 쪽에 하나 있고요. 핸들 쪽에 하나 있고 조수석에 하나 있고 사이드에 있고 맞아요. 커튼 에어백에 있고 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크게 망가졌는데 에어백이 왜안 터졌을까요? 자동차 명장인 박병일 명장을 찾았습니다. 에어백이 왜안 터졌는지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터져야 되죠. 근데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에어백 센서가 감지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감지를 했다 하더라도 연결된 배선에서 접촉 불량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옆에 약간 측면 사고가 약간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충격을 먹었으면 충격 센서 먼저 감지하는데 충격 센서가 그 신호를 감지하기 전에 배선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사고 부위를 보면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버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감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차가 크게 망가졌는데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 그런 이유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한 건이 몇건 있었는데요.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충족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첫째, 똑바로 부딪혀야 되는데 트럭 밑으로 파고들면 위가 부딪히니까 그때는 센서가 작동되지 않는다. 또 측면, 휀다 쪽이 부딪히면은 그때는 에어백이 안 터진다. 그리고 또 먼저 인도턱을 쾅 부딪히면서 감속이 된 상태에서는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앞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다. 저 정도면은 당연히 터졌어야 되는데 볼 것도 없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것은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에어백이 터져야만 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었느냐 여부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만일 자동차 제조사나 자동차 판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징적 의미에서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3월 아직 컴컴한 새벽 5시경에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사고 직후 최 씨는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차에 있지 마시고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안내를 했고요. 최 예. 씨가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어머. 그때 뒤쪽 3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 내지 110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에 차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는 걸 보고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서 있었던 걸 보고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때 최 씨는 갓길 쪽으로 나오고 자동차는 사차로 달리고 사고로 이어졌죠. 그래서 최 씨는 사망했습니다. 어머나. 최 씨의 유족들은 앞에 차가 사고나 서 있는데 그 옆으로 나오는 사람은 왜못 봤느냐. 앞에 사고 난 차가 있으면 조심했어야 되고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고속도로에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거 똑같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피할 수 없다. 무단횡단 피해자 100% 잘못이다. 한 푼도 줄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저 차가 고장 났나? 저 차가 사고 났나? 그럼 그 근처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상하면 속도를 줄여야죠. 그때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 사고를 피했거나 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피해자 과실 70, 자동차 잘못 30으로 인정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은 50 내지 60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만일에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법에는 삼각대를 100m 뒤에 설치해라. 언제 삼각대를 꺼내고 하겠습니까? 삼각대 꺼내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비상등은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서 앞에 뭐가 이상한 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와서 불꽃 신호, 좀 뒤쪽, 바퀴 뒤쪽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플래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흔들어서 뒤에서 오는 차들로 하여금 앞에 이상한 게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도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와이프는 이 길을 통해서 출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쪽 도랑으로 쭉 밀려 들어가면서 빠졌을 때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성글에 들어서는데 아이고. 좌회전에 오는 차량과 부딪히고 도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의뢰인이 신호 위반한 것일까요? 그 당시 신호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또 상대편 차 입장에서 볼 때도 신호등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죠.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는 왜 상대편 차를 발견 못한 거죠? 경차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도 좌회전을 같이 하는 바람에 이게 가려져서 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보였군요. 앞에 가는 저 차, 흰색 차가 좌회전하면서 그 차의 상대편 차량이 가려졌군요. 사고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대편 쪽에 좌회전 차선이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진 차량이 6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차 저 앞에 교차로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뢰인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차가 쑥 들어오고 의뢰인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선진입이 적용될 사건은 아닙니다. 선진입이 되려면은 현저한 선진입. 한 2, 3초 정도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선진입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요거는 0. 몇 초죠. 거의 비슷해요. 이건 선진입이 적용될 게 아니고요. 큰 길이 우선이죠. 직진이 우선입니다.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는 사고인데요.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도 저 앞에 흰색 차가 완전히 좌회전에 들어간 다음에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좌회전에 나온 상대편 차 70, 직진했던 블랙박스량 30 정도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